네, 대사관 예약이 7시 45분인데 아직 저희가 일찍 왔기 때문에 6시 한뭐 45분 이때 왔어요. 차에서 잠깐 있다가 밖에 나와서 남편 녹차 라떼도 한잔 뽑고 아이스 녹차 라떼로 뽑고서 대사관에 도착했는데 대사관 그 지키시는 아저씨께서 여기 들어오는 거는 7시 30분부터라고 뭐 가까운 맥도날드나 버거킹이 있는데 가서 쉬고 오라고 해서 저희가 애기랑 남편이랑 저랑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 인터뷰하는 시간이에요. 남편이 아이를 돌고 이 광화문 일대를 돌아다니고 잔디에서 놀고 하다가 이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애기가 자꾸 도망가려고 해서 남편이 애를 좀 먹은 것 같아요. 역시 광화문 이 근처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여기 세종대왕님도 계시고요. 직장인들도 많고, 무엇보다 보안을 위해서, 또 대사관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경찰들이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사관 바로 앞에는 시위하시는 분들 있죠. 1인 시위자, 또 무언가 항의하고 싶고 호소하고 싶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봐달라면서 한번 보고 지나가신 적 없냐고 막 그러는데 대통령이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들어주시면 좋지만 그러시기에 업무가 너무 바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됩니다. 네, 이제 대사관 들어가야 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애기랑 아빠랑 가볼게요. 인터뷰 꼭 마치고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모두 잘 계셔주세요. 빠이빠이.